열이 동반이 되거나 암 환자나 머리 부딪히고 난 후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, 그리고 어려서 두통이 없다가 나이 들어서 50대나 60대에 처음 두통이 생기는 경우, 또는 어지럽거나 중심 잡기 힘들고 이런 증상이 두통과 동반되는 경우, 이런 경우에 그 2차 두통을 의심하게 됩니다.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한 장애, 인지 기능이 확 떨어진다든지 사지 마비가 된다든지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프면은 병원 가는 길에 진통제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먹을 수는 있지만은 본인이 자가 치료를 하느라고 병원 가는 걸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10점 만점을 했을 때 8, 9점짜리 두통이 몇 초 만에 생기는 경우에는 그냥 지체 말고 병원에 가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.